아까 이제 그 아래쪽에 한번 이제 고용인. 자, 고용인 아래쪽에 여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자, 가로 2번. 예, 고용인에 대한 기업군사 책임인데, 자, 먼저 밥상 3개가 민사. 자, 손해를 입혀놨다. 그러면 고용인 쪽에서 3천만 원. 그러면 우리 경공사도 똑같은 손해배상책임 완전 똑같이 책임집니다. 종업원 대신해서 우리가 돈 있으니까 우리 보증 설정했잖아요. 요즘 매도 매수인도 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같이 책임진다 무과실. 그러니까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 그리고 둘이 똑같이 책임진다고 뭐라 합니까? 우리 연대보증 많이 얘기하잖아요. 연대. 자, 첫 번째 여기가 맞습니다. 양벌 아니고 그건 벌금이고 대위는 우리만 대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업원도 같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3천만 원 물어주면 5천만 원 물어주면 뭐 한다고요? 구상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 내놔. 이건 된다는 겁니다. 민사는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책임 보시가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 3학년하고 1학년에 해당되면 3학년 선반하고 1학년 일반. 근데 우리 보고 징역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벌금 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용에 대해서 책임져라 벌금. 그러면 둘을 알아는지 보라니까 뭘 알아? 양벌. 양벌 그럽니다. 대신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은 뭐만 없다고요? 벌금. 근데 이 문장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상당한 주의했다고 손해배상 책임 없네? 아니고 등록지도 안 당하네? 아니네입니다. 벌금만 없다. 벌금만 없다. 그 다음에 벌금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벌금은 대신 내준 거 아니잖아요. 종업원도 벌금 따로 냈고요. 징역을 살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구상권 없고 그리고 벌금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벌금 때문에는 등록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 등록취소 안 된다는 소리가 그 세 번째 밥상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금쟁이 이중소속을 하면은 등록취소 안 되냐고. 아까는 벌금 때문에 등록 취소 안 된다고 했었지.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자, 우리 종업원은 등록이 없잖아요. 금쟁이를 했는데 이중소속을 했는데 그럼 등록 취소 거기 종업원은 못하고 네가 거기 앉아 그럽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벌금 얘기 말고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옆에 볼까요? 누구만 개업만 책임 받으니까 무슨 책임? 대위.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 다릅니다. 민사는 같이 똑같이 책임져라 무과실로 연대. 그다음에 벌금은 형사 책임은 벌금 내라. 벌금은 구상권이 안 되게입니다. 또 벌금 때문에 등록수 되지는 않은 3억이라도입니다. 받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행정 책임으로 대신 금쟁이나 이중소속을 한 벌금 얘기 말고 그렇게 하면은 등록취소 된다. 이중소속은 절대적이고 금쟁이는 등록취소 할 수 있고 게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아래 이제 우리 종업원의 종료는 7일 이내에 그죠? 거기는 틀렸고 열흘 때문에 요건 알겠죠?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지 무슨 과태료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요놈이 이제 헷갈리실 겁니다. 개업공사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나 저기 민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밥상 등록취소는 당하지 않는다? 당한다.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고 책임도 있고 등록취소도 당하고 벌금 이렇게 나와야 이제 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 있고 등록 취소 당하고 당하지 않는다가 틀려 게입니다. 밥상을 잘 가봐봐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고용인으로 인해서 벌금을 납부한 개업공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등록 취소 되고 저기 벌금 얘기했잖아요. 게입니다. 자, 먼저 구상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금은 대신 내준 게 아닙니다. 그냥 네 벌금 게입니다. 문단서 왜 잘못했니? 바로 여기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되고요. 대신 물어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벌금인데도 등록 취소가 된다고요? 안 된다 게입니다. 그럼 너무 가혹하다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밥상 세 번째 했잖아요. 고용인이 금쟁이나 그다음에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사는 행정처분 가해지잖아요. 등록 취소 대위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맞아. 그게입니다. 그래서 4번. 근데 여기다 뭐 금쟁이고 이중소속이면 저기 손해배상 그런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형사책임 그래도 안 되고,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맞잖아요. 밥상 세 번째. 자, 4번은 맞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잠이 안 오시면 이것도 2박 3일 고민하시면서 맨날 이것만 보면요. 딱 5초 만에 딱 잠이 올 겁니다. 하여튼 뭐 책만 보면 꼭 이제 요즘은 잠이 아주 솔솔 오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이전. 이전도 무조건 내입니다. 휴업도 내고 임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명칭도 나오고 여기는 한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여기는
근데 여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전 신고.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보통 상계사무소, 분사무소 꼭 나눠보시고, 분사무소는 또 이전 신고 여기다가, 예, 여기도 출제 인수니까 분사무소 어디요? 여기입니다. 또 잘못 신고하니까 여기입니다. 자, 먼저 이전을 다 해놓고, 지금 하고자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대전 가려고, 그냥 자리만 알아봤지, 가보지도 않았고, 여기입니다. 하고자 그러면 안 되고, 다 해놓고, 그리고 기간도 있다는 겁니다. 며칠 이내 신고를 해줍니까? 그죠? 10일. 열심히 정리하다가, 7일 X, 지체 없이도 X고, 15일은 너무 길어, 여기입니다. 여기는 열을 하다 열심히 정리하다가 신고하러 가야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신고 관청 보실까요? 일단 먼저, 이전 전에다 갈까요? 후에다 갈까요? 전후? 후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전 전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거냐고. 근데 아래는 저기 분사무소입니다. 저기 분사무소라고 저 앞에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이전 후에다 가나요? 아니요. 어디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서류가 거기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 하여튼 설치도 주. 이전도 주. 아래 휴업이 됐건 인장이 됐건 죄다 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7일. 자,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고하러 가는 열을 하고 다릅니다. 여기도 심사 들어가. 사무소도 근생 얻었나? 아주 의심을 들을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7일 안에 처리가 되니까. 라고 여기는 7일 정도 걸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전은 간판을 어찌해야 되는데요. 자,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닌데 자, 지체 없이가 맞을까요? 7일 맞을까요? 열흘 맞을까요? 그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간판입니다. 뭐 처리기가 말고 신고하러 가는 것도 열흘 만이니까 문제 없는데 간판은 뜯어내라는 겁니다. 왜 간판을 다른 쪽에다가 달고 왔냐고 합니다. 지금 세종시다 간판 달아놓고 대전 가면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부를 거야. 대집행. 철거 명령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서류 보실까요? 등록증에다가.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필증. 그러니까 분사무소에다가 무슨 등록증을 처음 봐요. 분사무소가 등록증이니? 그런 겁니다. 아니면 주된 사무소 거 가지고 가니? 그럴 겁니다. 신고필증, 등록증. 그리고 무슨 사무소? 사무소 확보 서류. 분사무소 같으면 분사무소 확보 서류. 달라진 게 등록증 바꿔줘야 되고 사무소는 대전다가 새로 확보했으니까 사무소 확보했어요. 라는 서류를 처음 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무소 안 되니까 신고서 써서 내세요.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중개사무소하고 분사무소인데 거기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는 여기는 변경사항 기재도 되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됩니다. 둘 다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만 근데 자꾸 시험 문제가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닌데도 변경사항 기재가 된다. 된다 안 된다? 왜는? 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무슨 구청장, 막 시장님을 찍찍 긋고 거기다가 새로 쓸 거냐고 합니다. 변경사항 기재는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만 시장님이 달라지면 안 돼, 구청장님 달라지면 안 되고 소재지만 간단하게 여기는 뭐 충청도 몇 번지 하고 간단하게 쓰는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정말 딱 수정해서 두 줄로 긋고 거기다가 써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수료 없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저분해. 그러면 재교 받아서 수수료 내버리고 한 5천 원도 안 들어가니까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은 등록관청 외에 아까 저 위에 한번 봤는데 외적으로 이전을 하면은 이전 전이다 후다 어느 관청에다 신고한다? 이전 후. 자, 번지서도 못 찾아.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너무 쉽다고 이런 거 안 내는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은 이전 후도 아니다. 어디? 주된 사무소. 거기다 꼭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이전 전도 모르고 후도 모르니까 거기는 안 틀리고 둘 다.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주 주된 사무소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빠 죽겠네. 그럴 겁니다. 세종시에다가 대전 갔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세종시에다가 대전에다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거기 없다. 대전 가면은 대전에 가 있다. 사무소 가서 한번 째려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부. 자, 송부하면서 저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그게 싸다가 보낸다. 그럼 그거 받고 누가 할까? 작년도 시험 문제네. 이전 전인가 후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 비교해보니까 근데 분사무소는 송부를 하나요? 통보를 하나요? 통보. 그렇죠? 통보입니다. 통보. 절대로 싸다가 안 보냅니다. 그래서 통보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1번 볼까요? 야, 이건 이제 송부하는 서류는 거의 안 낼 건데 왜요? 시군구청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낼 이유는 없겠잖아요. 우리가 저건 뭐 알 필요가 있겠냐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록증 교부하면 기록한다는 등록대장. 싸다가 보내. 예, 세종시 있다가 저기 대전 가면은 대전시청에 받아라. 구청이 거기 있으니까 중구 받아라.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 시 제출을 딱가 신여사 입실 이런 서류도 받아 이럴 겁니다. 그리고 최근 1년 것만 1년 넘어간 보낼 필요도 없을 거고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 그놈 이제 쌓이면은 자기 정량줄에 아니면 육사줄에 걸려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으니까 바로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를 싸다가 보는데 여기를 보실까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서 할까요? 이전 후에서 할까요? 이전 후가 바꿔. 그리고 이전 저는 관할 권도 없잖아요. 걔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 해서 후가 받아서 후. 이 번지수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라고 교훈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전 신고에 대한 제재가 뭘까? 반면 보호 이익에.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여기 뭐 별표는 뭐 내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휴업은 많이 내봤는데 20 아니다. 50은 아니다. 얼마다? 30. 보이게 할 때 이제 거기가 나란히 세 개는 30만 원입니다. 보증 설정 설명 안 했을 때 이전 개시. 저기 이제 개시는 이제 13번째 나올 건데 그놈들은 30입니다. 명칭이 좀 세. 그 아래 휴업이 제일 약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째 휴업도 반드시 내고요. 근데 휴업은 몇 개월 이상일까요? 몇 개월 초과일까요? 귀찮아. 3개월 뭐라고 해요? 3개월 초과. 총하면은 3개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개월 휴업할 때 신고한다? X. 자꾸 2개월 갖고 시험 문제 내니까 아주 쉬웠는데 3개월만 갖고 딱 얘기하면 어려울 수가 있답니다. 3개월도 귀찮아. 3개월 넘어가야. 그리고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에. 휴업 다 해놓고 이전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증을 잠시만 쉬니까 등록증 첨부 꼭 안 할 것 같은데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액자는 제발 좀 떼갖고 가라. 여기는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싸들고 거죠. 싸갖고 그리고 가야 되니까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전자문서 제일 많이 물어봐. 그입니다. 등록증서 싸들고 가서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되겠습니다. 세종시장님이 커피도 다 준대. 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보실까요? 변경 기간 좀 바꿔줘. 자꾸 여기다 등록증 좀 봐요. 그럼 아직도 벽에 등록증 있니? 그럴 겁니다. 갖다 내놓지 않았니? 그럽니다. 만료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고 여기를 볼까요? 전자문서 안 가고 기간만 바꿔줘. 그럽니다. 4개월 치르고 있다 5개월 6개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 5기다가 동그라미 좀 잘 놓으실까요? 근데 세 번째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좀 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저기 휴업 때 이미 갖다 내놨는데 뭔 등록증이 또 나온대요? 자꾸 집에서 계속 뭐 물처럼 계속 나오냐? 이럴 겁니다. 하지 않는다. 처음 할 수도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영업 다시 할래요? 문 다시 열래요? 제에게 신고 다 만료일 전까지 자, 사전에. 근데 여기는 전자문서 가기는 가야 됩니다. 등록증 찾으러 그입니다.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입니다. 내 거 내놔. 그러면 알았어 해갖고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교에 신고하면 등록증을 재교부라고요. 뭐가 달라졌어? 교부. 뭐가 또 따끈따끈해? 뭐라고요? 반환. 정말 아주 시사하면 딱 여기다가 내놓으면 다 쓰러져 하면서 반환 맞습니다. 반환. 고스란히 돌려줄 거니까 네 거 네가 찾아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예 그냥 때려치울래. 나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 이거 안 빼왔으면 재활용해. 그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와야지. 그리고 간판을 저기 휴업에다가 간판을 주책맞게 휴업 간판 뜯어내면 안 됩니다. 사무소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는 간판을 어쩐대요? 철거해야 됩니다. 또 언제?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사람 불러. 그입니다. 저것들이 치사하게 사람 불러다가 돈을 왕창 청구합니다. 저거 이제 내다가 아주 쓰러질 겁니다. 지체 없이 철거. 그리고 사람 부른다.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이지 과태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돈 깨지는 건 똑같은데 과태료 말고 대집행. 사람 불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주의 보실까요? 휴업신고 등 그 네 개를 하지 않게 되면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과태료가 안 틀리고 자꾸 나왔었다. 20, 30, 50. 얼마? 20입니다. 20. 거기 20만 원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 연원만 합니다. 또 왜요? 그러면 이제 옥상을 끌고 간다고 씁니다. 그냥 법이 그냥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르니까 묻지 말아. 그입니다. 20만 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 나름이니까 여러분 제일 싸게 때릴게. 그입니다. 20만 원 한 개도 안 아파. 제일 안 아파. 그 다음에 문제 1번 볼까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간판을 하나씩 하나씩 떼봐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다고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X. 누구만요?
배움만 그립니다. 배움만 그립니다. 저 휴업을 깜빡하고 저기다 동그라미 놓고 막 밑줄도 그나 구해야 되는데 자, 폐업신 것 때는 맞지만 뭔 또 휴업 때 간판을 뜯어내. 그리고 사무소 없애면 안 돼. 월세 나가도 휴업신고는 잠시 쉬는 거니까 거기는 달아놔야 돼. 사무소도 유지도 해야 돼. 그입니다. 두 번째,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별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별표 아닐 건데 20입니다. 이제 틀리게도 나와볼 겁니다. 50이다. 아주 소설 써라 그입니다. 20이다. 20이다. 동그라미 해놓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 등록도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먼저 아까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 때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 통지 말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자, 그 뒤에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거긴 다 틀렸고 등록 신청 때 가능하니까 그 등록 신청에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긴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하여야 하는데 등록 관청에 근데 인장은 신고가 아니라 뭐래요? 등록. 그러니까 여기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크기가 안 맞으면 안 받아줘 버립니다. 우리 보고 교육받아라 사무소들아 무슨 기준이 있잖아요. 등록. 신고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휴업할 거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자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 자 고용신고는 바로 내봤습니다. 근데 인장등록 아직 안 내봤대요. 할 수 있다 합니다. 저 8장으로 사용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장님아 그러면 알았어 그럽니다. 그다음에 인장등록은 우리 이제 법인을 빼놓고 부칙,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고 소속은 법이 인감증명법 아니고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두 번째 그리고 주민등록법 그 옆에 자, 두 번째 있는 그 두 개의 법이 바로 우리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 법률 명칭 한번 잘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바꾸고 봤는데 상업등기규칙 그럼 법인입니다. 그 두 개 가족하고 주민하고 그 두 개만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성명이 있죠. 그 성명이 나타난 거기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도장 파면 나타나요. 그입니다. 아주 문장 어렵게 써놔갖고 그 문장 보면은 아주 쓰러지는 문장입니다. 하다 그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크기를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10에다가 40에다가 시험 문제 한번 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5는 아니고요. 얼마래요? 7. 여기도 7입니다. 7. 7mm 이상 그리고 20 아닙니다. 40 아닙니다. 얼마래요? 30개입니다. 30개입니다. 작아지고 있으니까 자로 한번 시중에 막 굴러다니는 도장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개입니다. 2cm 될까 말까 도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장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리고 7mm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아주 넉넉하게 되니까 7에서 30을 맞춰라 기억하십니다. 법인한테는 아무 소리 없다 개입니다. 법인한테는 거기다 맞추라고 말이 안 될 겁니다. 아주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글자가 깨알 같아서 개입니다. 아주 법인은 도장이 주먹만 합니다. 아주 들지도 못할 것 같아 개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법인의 인장 보실까요? 법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아닙니다. 상업 등기 규칙. 그 두 개 법 옆에 상업등기 규칙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해서 신고한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인, 그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뭔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요. 입니다. 이제 작년도 문제 나왔네. 계속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올해는 또 안 내긴 할 건데 분사무소는 누가 보증하는 대표자가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법인이 그러면 안 되고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근데 분사무소는 인장도 놓고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안 해도 돼. 그냥 주된 사무소 거 그대로 써야 돼.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다가 등록한대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지금 저기 끝에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저기 끝에 주된 사무소에 등록관청에 거기다가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되는데 할 것 같으면 주된 사무소역입니다. 그냥 책임자 거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변경등록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 자, 인장등록이나 변경등록은 전자문서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가능. 거기에 가능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돼. 방법을 안 물어보니까 다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장을 A도장에서 B도장으로 바꿨다. 잃어버려서 많이 써서 그입니다. 깨져서 그입니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뭐 한대요? 자, 열흘이 아니라 7일. 자, 7일 많이 내봤습니다. 열흘은 이전 나갔다 신고, 종업원 나갔다 신고고, 여긴 7일, 7일 이내에, 그리고 자,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신고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또 크기 맞춰봐. 아주 계속 괴롭힙니다. 여기는 등록.
딱 7일 만에 신고한다. 왜 틀렸게 이것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차라리 기간 바꿔줘지. 그입니다. 하여튼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를 보실까요? 자, 등록 취소 아니고요. 업무 정지. 근데 업무 정지에 대한 개업 써놓으시고요. 자격 취소는 아닙니다. 소인 나오잖아요. 그 소인 거긴 자격 정지. 거긴 소속 그입니다. 개업공사한테는 업무정지고 소속한테는 자격정지고 하필이면 또 때리는 임자가 다르네. 등록관청에서 시장 군수구청장. 근데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소속한테 내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보실까요? 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는 근데 여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소속하고 개업이 3월로 똑같습니다. 3월. 아직 안 내봤는데 3월. 자꾸 이런 거 막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면 저것들이 갑자기 내도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생전 안 보면 아주 죽었다가 깨어나도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반응 거는 신기하게 생각이 나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3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고 딱 3개월이 많은데 대부분 3개월인데 둘 다 3개월이에요. 거인 소인 다 3개월입니다. 그리고 13번째 개시는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명칭은 무조건 나와. 기원하셔야 됩니다. 개시. 자, 여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일까요? 사업자 등록증일까요? 이미 내봤습니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입니다. 사업자 말고, 세무서 가서 받은 거 말고, 거기도 이제 받기는 받을 건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준 거, 그리고 자격증. 원본을 걸어놔야 되고 가장 걸은 게 신호는 요율표 0.5, 0.4 이런 것들입니다. 한도액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법인관련서를 딱 이렇게 네 개를 걸어놔야 됩니다. 아까 봤었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등록신청한테 내는 서류입니다. 저 교육받았다. 교육받았다를 벽에다 걸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걸어놓은 것은 폼으로 걸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도 막 걸어놓고 실무도 걸어놓고 뭐 어디 이상한 자격증도 막 걸어놓는데 벽에다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아주 무당집 같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딱 게시할 것만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게시를 하지 않으면 게을렀고 보이게 할 때 그 개네요. 반명할 때도 명이네요. 그렇죠.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입니다. 근데 게시는 별표가 20 아닙니다. 50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얼마? 30. 뭐 한 번도 안 내보냈잖아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이제 명칭은 이제 셉니다. 꼭 센 놈은 꼭 물어볼 것 같은데 명칭.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다가다 사무소 간판 꼭 보셔야 됩니다. 앞에 상호가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반드시 여덟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길어 그러면 부동산 중개. 그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못 쓰니까 하나 더 있다.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서 명칭을 하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주의할 게 시험 문제 자고도 나오는 단골.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간판 설치하라는 의무 아예 없고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괜히 바람 불어갖고 사람 머리에 맞으면 아주 치아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고 근데 간판이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해. 그러니까 없는 간판 아예 간판 없는 집은 한 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달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는 명칭 그리고 성명 표기 잘못하면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인데 50이요 30이요 50대리입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거 문자고 성명인데 문자고 이제 여기는 명칭인데 성명은 요거 하나만 잘 보일 수 있는 거기로 여기는 연락처라고 뭐 시험 문제 한번 내본 거 되는데 명칭도 아니고 성명만 이름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하니까 잘 보일 수 있는 거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거기 한번 주의 보실까요? 문자. 등록번호나 연락처 아니면 어디 뭐 등록관청 이런 것들은 인식할 수 있는 크기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다 연락처를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답니다. 뭔 연락처입니다. 연락처 말고 전화번호 말고 이름 잘 보여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보실까요? 명칭이나 성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철거 명령 먼저 떨어지고 여기 살살 다룹니다. 그리고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이나 과태료를 때리는데 명칭은 얼마라고요? 20, 30이 아니라 50입니다. 50. 아주 쎄. 50만 원.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광고 낼 때 표시해라. 자, 중개사물 표시 광고에는 지금 네 번째, 요 네 개도 아주 중요합니다. 개업공사의 성명.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이제 내년도에 막 많이 달라진 부분이 그러니까 광고 낼 때나 이런 거 이제 광고 내는 부분에서 막 금쟁이도 들어오고 아주 난리 불을 치니까 이미 법은 개정됐지만 시행 날짜만 좀 다르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내보려고 할 겁니다. 요 세 번째 꼭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휴업 표시할 때 나올 건데 표시 광고 위반은 100만 원이나 과태료고 맞고 별표도 얼마래요? 그러니까 명칭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그죠? 50입니다. 반명할 때 명이고, 제일 아래 보시면 휴업 표시할 때 그 표시가 광고 표시.
내려니까 50만 원 똑같습니다. 뭐 주위에서 업무정지 그런 거 아니고 그다 등록지서라 교도소 보낸다는 소리는 아니고 교도소 넘쳐나니까 그입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문제, 자, 문제 세 개인데, 뭐, 요 정도도 이제, 하여튼 뭐, 문제만 묶어놔도 꽤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한번 볼까요? 문자와. 그 다음에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근데 문자와 성명 다 표현하네. 요런 식으로 둘이 뭉치락 다 넘어가면 둘 다 그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성명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보고 또 틀려보고 뒤통수 맞아보니까 이제 약간씩 감이 오잖아요. 뭐 문자. 문자는 크게 못 써서 안달인데 거기다가 크게 써라. 시장님 바보게입니다. 자, 아이 입 아프다 그럴 겁니다. 간판 달아라. 입 아프다 달 건데 거기다 달아라 그러면 너 바보니 그럴 겁니다. 문자 크게 못 써서 안달인데 거기다 크게 써라. 시장님 바보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하니까 권험 크게 써라 그럽니다. 문자 빼라 1번 X.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볼까요? 무슨 법으로 저거 민사집행법 내봤습니다.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우리 공인사법에 그런 법 없다 그럽니다. 치사하게 사람 안 불러 교도소 보내지 민사집행법 아니고 여기다 뭐 형사소송법으로도 안 되고 민사소송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그 법에 대집행 이렇게 들어가는 법이 있다. 행정 대집행법으로 세 번째 거기다 더블하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칭 위반이나 중개사물의 표시공고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가 30만원에 30만원이다 50. 나 세다 그럽니다. 50만원입니다. 우리 얼굴이요. 그래서 50만원의 과태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깎아줘. 그입니다. 그리고 뭐 14번째, 15번째 뭐 둘 다 그냥 나란히 한 문제 나올 거고요. 자, 먼저 거리정보 사업자. 그리고 거기 지정 요건에 거기 주의 보실까요? 아까 한번 잠깐 봤는데 등록 기준은 시행령인데 지정 기준은 누가 지정을 해? 지정 기준은 시행 규칙.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500명. 그리고 자 거기 이제 기억년 디귿 이렇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사 몇 명이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몇 명이요. 거기까지 가면 미음까지 막 나오는 문제집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전국에서는 지정 요건 보시가요. 뭐 옛날에 아주 여기다 제일 많이 냈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요거 중요한데. 자 먼저 전국에서 몇 명 이상이래요? 천이 아니라 500. 얘가 원래는 2,500인 적도 있었는데 계속 줄었다가 지금 500이다 라고 500.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두 개. 이것도 원래 10개였다가 두 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이면 돼. 나머지 440은 알아서 모으기입니다. 시도에서. 그리고 몇 명 이상 이제 세 번째가 제일 까입니다. 몇 명? 30명. 이건 뭐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협회 가야 20이 나오고 2,500일 때는 50인 적이 있었고 입니다. 여기는 30. 세종의 30, 대전의 30, 440은 알아서 모으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뭐라고요? 기사, 그죠? 기사, 기능사 말고 아주 코미디 같은 문제 맨날 있었습니다. 뭐 기능사, 제 코찔찔이도 따는 기능사 말고입니다. 자, 기능사 말고 기사. 기사는 급수가 높아가고 아예 고딩도 못 봐요. 여기입니다. 대학 졸업이나 대학 재학 이런 사람한테 정벌처리 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요. 이게 높습니다. 기능사 초딩도 따요. 잘하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워드 다음에 뭐 기능사 정도면 쉽게 땁니다. 옆에 이제 몇 명 이상이래요? 한 명. 그러니까 옛날 두 명이었는데 한 명입니다. 한 명. 많이 줄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일까요? 개업일까요? 공인중개사. 걔는 또 개업구를 만듭니다. 네 사무소 어쩌고 거기 가서 근무하니? 그럴 겁니다. 공인중개사 한 명, 두 명. 여기는 한 명. 한 명입니다. 아주 부담 엄청 줄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용하는데? 가입자. 사업자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입자. 가입자가. 저 500. 우리 개업이 그입니다. 개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영 그러면 안 됩니다. 영 그러면 그 법에 있을 건데 법에다가 컴퓨터 넣으면 맨날 바꿔야 돼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첨단을 달리니까 장관. 그리고 정하는 설비를 여기입니다. 개업 모아봐라. 기사 둬라. 공인중개사 둬라. 말이 좀 통하는 개업하고 그다음에 설비 제대로 좀 확보해라.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청서류 여기는 뭐 내볼 만한 문제가 아예 없을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증. 4번일 거고 정보처리 기사 기사는 몇이었냐 용량 성능이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거 안 물어볼 거고요. 여기는 뭐 보증 관련 서류나 사무사업부 서류 그런 거 없다기입니다. 닐 이유는 아예 없을 정도고 입니다. 대신에 지정서는 며칠 만에 요걸 뭐 14일도 한번 내봤는데 얼마 30일 30일이 맞습니다. 3개월 운영
그리고 설치가 망 설치가 1년이고 입니다. 30일 이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합니다. 심사하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저 500명 막 설비 보려면 7일 갖고 대건이 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은 요 운영규정을 지정신청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지정받고 나서 기간 따로 줍니다. 얼마이네? 3월입니다. 30일 3개월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운명은 500이다. 거운정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지정주소나 500만원 약과태료가 나란히 교도소는 없지만은 제재를 아주 두 개를 얻어맞습니다. 아주 절단 낼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해 죽겠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아주 기다려 못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제재 좀 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 설치나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 해 일할 때 일이 뭐예요? 1년. 거기에 1년입니다. 정말 30일, 3개월, 1년 맨날 내고 있습니다.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아니라 할 수 있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사업자마저 하와이 가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망이 안 들어가니까 돈 내놓고 돈도 못 찾고 우리만 아주 속장 복장 터집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 취소에 5개 거운정 해일 먼저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합니다. 그래도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입니다. 교도소도 없고 그리고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 아니한 다르게 차별 자세히 안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해산 청문도 필요 없다는 사망하고 해산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숫자 1년, 1년 이내에 망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 거운정의 해일이 일어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험문제는 뭐 청문하지 않는 건 뭐게 해갖고 해산이 답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망 해산은 청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제가요 하고 다시 주무십니까? 얘기입니다. 청문할 수도 없겠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지정 받으려면은 숫자가 이상해요. 1000명 이상 이거 언제 배웠냐고 막 그럴 겁니다. 개업공사 아주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 티내는 사람입니다. 10개 이상 바뀌었다고요. 50명 이상을 어디 맞는 숫자가 없네. 확보를 해야 지정받는다. 자 먼저 전체는 얼마라고요? 1000이 아니라 500.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2개면 되고 이건 정말 아주 규모를 줄여나 쪽입니다. 2개. 아주 편해졌어. 그리고 자, 세 번째 그 시도에서 몇 명을 확보하라고요? 30. 자, 세 번째가 제일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30명 이상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건립무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근데 지정받기 위해서는, 거기 틀렸습니다. 지정받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기는 30일밖에 안 되는데, 뭐 3개월 또 나오고,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된다. X다. 지정받은 후. 지정일로부터 지정받은 후로 후에 그리고 3개월 있느라고 합니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거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지정신청할 때 그렇게 시험 문제 내봤는데 요 소리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X 지정받기 위해서가 틀렸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운영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건 아닐 건데 그리고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일입니다. 이게 지정일 운영규정을 제정한 날로 그럼 3개월 또 여유 있고 더 여유 더 주냐고 아닙니다. 운영규정도 지정일로부터 그 다음에 망설치도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 뒤에도 이상해요.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주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절대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전속 중개계약 안 낼 수가 없고요. 체결했던 개업공사의 의무인데 먼저 첫 번째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이제 박스를 한번 볼까요. 전속 중개계약서 지체 없이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이제 지체 없이 정도만 그리고 서명 또는이 맞을까요. 서명 미신하를 맞을까요. 이미 내봤습니다. 서명 또는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서명 또는 자, 서식에만 그렇게 돼 있고요. 법에는 아무 소리 없는데 또는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보존할까요? 3년. 보존기간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5년이다. 많이 속여봤습니다. 3년.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간다.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래요? 3월. 저걸 6개월이라고 시험 문제 내보죠. 3월. 3월. 당구장 표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소속은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속은 개업공사하고 중개업은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인지 무슨 소속이었습니다. 그건 확인 설명서요. 거래기였어요. 그리고 업무정지는 별표가 3월. 3월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별표는 아직 안 내봤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거짓이 커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보 공개하세요. 그다음에 내지 말라고 말 좀 들으세요. 비공개 요청에 따르라는 겁니다. 안 따라봐, 안 내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저기 끝에 있습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언제 이내 공개할까요? 지체 없이 아니다. 숨 넘어간다. 2주도 아니다. 그죠? 7일. 뭐 7일이나 일주일이나 똑같을 건데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리 정보 망 또는이 맞을까요? 망과가 맞을까요? 망 또는 저거 망과 내봤다는 겁니다. 망 그리고 아니고 망 또는 골라먹는 재미 있어서 망이 내면 신문에 안 내도 돼. 둘 중에서 하나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계속 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뭐 2주마다 한 번씩 말고 그냥 한 번만 내고 끝. 버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공개를 할 거냐? 그러다가 등록 취소 당한다고 합니다.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정지 거긴 세 명이 가면 상감이 나올 겁니다. 하다 등록취소 상대적은 절대적은 아예 안 낄 건데 거기는 업무정지 6개월로 때릴 수 있어요. 안 봐줘.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공개한 내용을 그러니까 2번 3번까지는 공개였었고요. 공개한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긴 안 내봤는데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공개했다고 우리 박스 보안 7개나 있을 겁니다. 통지를 하고. 근데 뭘로 통지를 안 돼? 방법이 문서, 근거 남기라고 합니다. 하고도 안 했다. 이런 소리 아닐까 합니다. 근데 공개한 내용을 통지해라. 이거는 해석으로만 가니까 1, 별표 1개월. 자, 1에다가 동그라미 실입니다. 여기 업무정지 별표는 안 낼 건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고, 뭐,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내가지고 주소, 성명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내봤는데 말이 안 된다. 너 같은 조건이 네 이름 나오는데?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요. 1개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란히 1.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된다. 공개하면 안 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거짓이네. 우리 거인 세 명 할 때 첫 번째 거가 바로 요겁니다.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럼 옆에 볼까요?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별표가 3개월로 봐줄까요? 6개월. 이건 뭐 세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거짓은 다 컸습니다. 6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일 귀찮은 놈 나왔네. 이놈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 알려야 됩니다. 무슨 보관 특파원도 아니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는 상황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리가 어느 정도 와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이런 게 바로 업무 처리 상황입니다. 지체 없이 아닙니다. 작업 건다고 이제 스팸 걸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것이 맨날 나한테 전화한대요. 문제가 돼요. 나 얼마? 7일도 아닙니다. 그죠? 2주 잊어먹으려면 하면 공개할 때가 7일. 그 다음에 상황은 2주. 나머지가 이제 다 지체 없이요. 한 번 이상 또 여기도 문서로서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제 네 번째 있는 여기는 1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입니다. 이거죠. 1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거기 이제 거래사실 통보는 아까 거짓 공개할 때 그 줄에 같이 있었습니다. 앞에 거짓 공개는 컸고, 거래사실 통보를 위한에 같은 혼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래사실은 또 여기도 언제래요? 지체 없이. 여기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통보할까요? 의뢰인 말고, 거래정보 사업자. 여기 중개의뢰인에게 통보한다. 그거 말고, 지금 다 끝났으면 아무 짝이나 쓸모없으니까 누가 삭제할 거요? 사업자가. 금방 위에서 보셨던 저 사업자가 삭제할 거니까 이건 삭제 때문에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요거는 별표가 또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별표 내면 아주 쓰러지긴 할 건데 안 내게입니다. 네가 풀어봐라 그러면 쟤도 못 풀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뭐 때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몰라요. 그입니다. 누구도 모를 건데 며느리도 모를 건데 그입니다. 자, 의미 없는 거 거의 안낼 건데 그래도 저기 등록 취소 공개 그리고 나머지 업무 정지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다가 등록 취소 당한다. 왜 틀렸느냐? 그것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전속은 업무 정지지 등록 취소 아니요. 공개 안 했을 때가 등록 취소요.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가 등록 취소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볼까요? 자, 아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공사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소 망과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지체 없이도 틀렸고 망과도 틀렸습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말고 얼마만에 공개한다고? 7일. 신문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7일. 등록 취소 제재가 크니까 일주일은 시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정보 망과 그러면 안 됩니다. 망과 저거 얼마나 치사할 거냐고 그때는 7일도 맞췄습니다. 망과 말고 망 또는
막 떠는 게입니다. 막 이렇게 막 길목을 다 쪽쪽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 체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돼야지 이제 합격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망 또는 그래야 됩니다. 지체 없이 틀렸고 망과 틀렸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실까요? 정보를 공개했던 전속기업공사는 공개 내용을 7일 이내에, 근데 공개 내용을 그랬는데 공개는 이미 다 했다는데 7일 이내에 이렇게 내용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개은행에 문서는 맞아. 문서로서 통보하는 거 맞는데 공개 내용을 7일 이내에 이미 늦었을 건데 공개 내용 통지는 얼마만이라고요? 지체 없이 저기 지체 없이 4번에다가 지체 없이 써놓고 그런 얘기입니다. 공개할 때가 7일.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꼭 내볼 만한데요. 업무 처리 상황은 일주일에 2회. 뭐 바꿔서 2주일에 한 번. 그 일하고 일을 나란히 바꿔보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됩니다. 뭔 일주일에 두 번. 그입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또 할래. 그입니다. 2주일마다. 2주일마다 한 번이니까 잊어먹을 만하면 어디 개업인데 이렇다 저렇다 상황을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3번 액수 촐사방지는 떨지 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사실은 지체 없이는 맞아. 근데 중개의뢰인한테 통보한다. 중개를 말고 누구라고요? 삭제할 사람.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좀 이상한 분들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중개 보수인데, 자, 먼저, 위약금. 자, 계산해보라는 문제는 거의 잘 안 내는데, 근데 문장은 자꾸 내요. 자, 먼저, 위약금. 옆집 갔다. 다방에 가서 둘이 지금 손잡고 신났다고 둘이 가서 써대는 알파문고 가더니 저것들이 다방을 덮죠. 옆집을 덮쳐. 그입니다. 근데 꼭 거래가 됐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미수에 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질 급하면. 옆집 갔다고 바로 덮치면 못 받고 다방만 갔다고 덮치면 차값을 내주고 나와야 되고 성질 죽여야 보수를 받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전속이 갑인데 갑 외이의 병한테. 다른 게요. 외의. 그럼 옆집에 외가 되냐고 입니다. 전속이면 나밖에 없잖아요. 갑하고 을. 그럼 갑만 그래야 되는데 왜 옆집에 병을 가냐고. 다른 경고사한테 의뢰해서 거기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받는다고요? 위약금. 그죠. 전속에서는 옆집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이 어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옆집에 가서 내가 계약서 못 썼다. 그러니까 다 내놔. 안 이상하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일까요? 전속기업권사가 소개한, 그 소개를 누가 했냐고? 전속이, 자, 갑인데 A를 B한테 소개하니까 둘이 딱 눈 맞아갖고 둘이 손잡고 나란히 오늘 중개사무소 오래니까 둘이 지금 다방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면은 여기도 얼마라고요? 위약금. 그러니까 그 소개가 원인돼서 거래를 개업이 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조용히 도망가고 없다는 겁니다. 밥값 내놔. 그럴 겁니다. 위약금. 근데 아래 볼까요? 50%의 소비용. 아예 그냥 소식도 안 오고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차라리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대문 앞에 방 있음 해놨더니 그거 보고 정말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볼까요? 중개 의뢰인이. 그러니까 스스로 계약 못한다고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라. 그거 아닙니다. 도저히 소식 없고 그럼 네가 찾아와. 그럽니다. 스스로. 그리고 밥만 줘버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를 하면. 근데 이게 위약금이라고요? 아니 또 50%를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들렸다 합니다. 뭐라고요? 50% 내서 소요비용을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티고 뒤에는 쓴 비용이 버티고 얼마 많이 못 받고 계십니다. 이제 제일 아래에 7페이지 제일 아래 이제 보수 한번 볼까요? 전속중개 보수는 100만 원 이렇게 딱 줍니다. 근데 중개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요. 뭐 다른이나 아니면 소개 이런 거 잘 안 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저기 전속중개 보수 100만 원 이러니까 그입니다. 발견하여 거래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개업공사 지출한 비용이 1번처럼 60만 원이면 얼마를 청구해야 교도소 안 가냐고 50. 그게 또 60이나 30이나 막 이런 엉뚱한 소리 나오면 X라는 겁니다. 50. 항상 전속중개 보세요. 저 100만 원의 반. 그래서 얼마다?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더 받았다고 교도소. 근데 만약에 전속중개 보수 100만 원이고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는데 금액이 쓴 병이 10만 원이래요. 저기 지출한 비용이 10만 원. 2번은 10만 원이면 얼마라고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여기다 50 그러신 분은 교도소입니다. 50만 원 말고 쓴 비용 10만 원 계입니다. 난 뒤에 16번째 여기까지 이제 여기도 이제 세 문제 나와. 그래서 여긴 정말 아주 하단 7페이지 8페이지는 아주 문제가 아주 계속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16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이제 아래까지 이제 보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 받으면 거래가 완성되기 전이래요. 후래요. 완성되기 전.
전에 완성되기 전에 설명부터 먼저 하세요. 어디다가 이마박에다가 하면서 봤습니다. 지통 쓰면 안 되고 이마박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언제 안 돼요? 중개 완성 전 그러면 안 되고 이마박에다 아예 그냥 서식 써다가 붙여주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성된 후 완전히 다 끝나서 거리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서면 작성해서 줘라. 그 다음에 대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설명은 누구한테 한대요? 모르는 사람, 취득 의뢰인. 여기다가 쌍방 그래도 매도인한테 당신 물건의 소재지, 30명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어이없다고 할 겁니다. 내가 내 물건 모르겠니? 게임이다. 거래 당사자에도 쌍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전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취득은 일방이구만. 앞쪽에 취득만. 근데 옆에 확인 설명서는 작성해서 누구한테 준대요? 여기는 쌍방. 여기는 거래소 당사자 쌍방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쌍방. 그리고 이제 방법을 볼까요? 방법도 완전 다릅니다. 근거 자료를 토지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같은 소면이라도 확인 설명서 4종 세트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 실무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작성 교부하고. 근데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3년입니다. 보존기간 꼭 나와. 전속도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17번째는 거리계약서 던덤, 여기 이제 서식이 있다고. 거기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거기가 5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실까요? 뭐 내용도 많이 물어봤고요.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수도 등의 상태. 무장 안 바꿉니다. 도로 등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토, 공법, 토지, 이용, 괴. 토가 뭐더라 이런 거 헷갈리면 좀 봐야 되고. 벽면하고 도배 상태.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세금, 취득 관련된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조 등 환경 조건.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 사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놈도 시행령이 정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에 기본에 바로 몇 개, 여덟 개. 세부에 네 개. 그거 이제 다음번에 또 저 뒤에 보면 나오고. 자, 먼저 첫 번째.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지. 원주는 말이 되려고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세부는 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신뢰하게 생겼죠. 실내, 벽면, 환경. 그리고 저 중개보수만 외롭게 혼자 쟤만 왕따 돼가고 기본도 못 끼고 세부에도 못 끼고 이렇게 13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주거용에서는 저 비거치 할 때 비주거용은 비선호가 빠져. 같은 PC가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이 하나가 빠져. 그리고 이제 자, 토지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저기 관리 빠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선호 시설 뭐 그런 거 이제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놈들 바로 빠지고 옆에 이제 토지에서는 내부 없겠죠. 벽면도 없겠죠. 환경도 없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호도 있을 건데 토지는 관리만 하나 빠지고 내부 빠지고 벽면 빠지고 환경 빠지고 이목은 공법부터 막 빠집니다. 토지부터 빠집니다. 입지도 없고 관리도 없고 비거치까지 없고 비까지 없고 거치는 있고 어느 확인설명서 다 거치하니까 그리고 옆에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내부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요즘은 자꾸 있고 없고 자꾸 물어봅니다. 알아야 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무에서 확인 설명은 소속도 의무가 있습니다.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하면서 자격증인지 얻어 맞아요. 근데 서식은 이제 확인 설명서는 개업이 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중개를 했으면은 개업이 써놓은 거 거기다가 서명 및 날인해라. 함께. 꼭 중개행위한 그래야 됩니다. 그냥 소속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으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 이제 제재 보실까요? 확인 설명 안 했다, 설명 안 했다 게을러갖고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업무정지에다가 바꿨다고요. 26회 때부터 여기는 500만 원자의 과태료. 하나씩만 안 해도 별표 400, 400, 500, 500, 500만 원자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그대로 그냥 자격정지고 그입니다. 그것도 시도사가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이제 확인 설명서는 둘 다 정지, 그죠?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아래 자격 정지. 우리 소속은 그냥 자격 정지 둘 다 똑같으니까 자격 정지가 왼쪽에 설명도 들어가고 확인 설명서도 같이 들어가고. 자, 처분은 자격 정지는 누가 때린대요? 처분? 시, 도지사. 그 주위에서 처분에다가 그 지금 소속이니까 자격 정지는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 이러셔야 됩니다. 당연히 업무 정지나 저 500자리는 등록관청이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업무정지가 됐건 자격정지가 됐건 아까 서시 저놈은 별표 3개월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커.
3개월. 시험 문제 뭐 낼 것 같지는 않고, 개입니다. 자, 이제 아래 문제에서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중개거래 받은 데는 거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거래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제시해서 설명한다. 한 사람 좋아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말고 누구라고요? 한 사람 취득을행 일박. 자, 이렇게 이제 꼭 문장 보면 잘 헷갈립니다. 중개 의뢰 받은 설명인데 뭔 거래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두 사람한테 다 하냐고. 취득을행 일방이기만 하고만. 게입니다. 1번 X.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금인데 뭐와 관련된 매매 아니죠. 거기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에는 또 양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도는 아예 아니고 보유 재산세는 아예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아니고 뭐와 관련된 세금 취득과 취득 보유 양도 세금 알잖아. 세법 배웠잖아. 게입니다. 관련된 조세의 종류와 그리고 세액이 맞을까요? 금액. 세금 금액이 맞을까요? 세율이 맞을까요? 세율. 퍼센트, 농지 3%, 상가 4%, 주택금 금액에 따라서 이지 3%라고 율, 세율이지 세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전자계산기 두들겨. 자, 세율만, 율 퍼센트만 알려주라는 겁니다. 네가 세무 전문가냐? 그럴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개업공사와 중개행위를 한,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다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명 또는 나련해야 한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자, 이건 정말 꼭 내몰 겁니다. 돈 또 내몰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시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서명서 서명 미시이고, 아주 문제 코미디 같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다 정신줄 놓으면은 나중에 뒤통수 얻어 맞는다. 그때 답이 없대. 그러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요구 보실까요? 누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게 생겼다, 신뢰하게 생겼다, 자료 줘. 요설입니다. 자, 먼저 요구 대상자는 누굴까요? 취득이 아니라 이전, 매도인지, 근데 자료 요구는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대봤다는 겁니다.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계약금액 반환채무의 보장 거기도 공고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자료 요구사항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아예 요구 아니고요. 이건 대장 떼 보면 나와. 소재 면적이니까 벽면 안에 있죠. 자, 두 번째는 벽면에다가는 동그라미만 뭐 해놓으시고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다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옆에 환경조건 그 세 개 딱 묶어놨습니다. 벽면 그 다음에 내부 환경조건 그 세 개가 자료 요구할 것입니다. 나머지 입주조건 전혀 직접 조사 비소노도 네 눈에 보이잖아. 킬로미터 이나 겁니다. 관리 경비실 이런 것도 직접 조사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직접이고 벽면하고 내부하고 환경 그 세 개가 자료 요구다. 자료 요구 한번 찾아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응했을 때 뭘까요? 취득 쪽에다가 설명할까요? 이전 쪽에다 설명할 때 안 주더라고. 취득 안 주더라. 그리고 설명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 하고 하고 여긴 하고가 맞습니다. 여긴 골라먹는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이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거기 업무정지가 안 틀린 거고 별표 1개월로 제조도 맞고 기재 안 하거나 설명 안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시설물이나 벽면의 상태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은 앞에는 맞아요. 근데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거 아주 짜증날 건데 문제가 꼭 그렇게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이제 거래계약서 뭐 아주 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재사항 건물조교 요놈이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건물조교가 그리고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것들은 꼭 나올 정도니까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고요.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조건 이나 기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부일자 확인서면서 교부일자입니다. 인도일시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래는 거래 금액 그다음에 계약금 지급일자 등 그다음에 계약일 그다음에 약이 바로 약정 내용 이런 게 바로 이제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부자를 꼭 따놓으시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물어봤네. 공법상 이용자인이나 거래 규제는 거래 계약서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서 다 쓰고 왔잖아요. 안 한다. 권리 관계도 없고 수도 등의 상태도 없고 세금도 없고 그럽니다. 꼭 확인 설명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자 보존에서 개업공사 그다음에 소속 공사가 함께 서명 및 맞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합니까? 5년. 여기다 서명 떠는 해갖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었다. 확인 설명서 거리가서는 서명 미시여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제재에서 격군사는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했을 때 이 거짓만큼은 자 여기서 642개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거금공선 등록취소 당할 수 있다. 그나마 상대죠. 그런데 나머지 업무정지 작성 교부 보조 작성 교부 보조는 우리 개업만 제재가 있는 거지 소속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정말 여기도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소속은 자격정지 거짓. 여기 이제 거짓 기재는 별표 6개월 얻어맞고 서명 및 날인은 작성 교부 보존의 제재는 정말 없다. 거기 주의 없다는 거 맞습니다. 자, 서명 및 날인만 자, 이름 쓰고 도장 꽝만 하면 되고 밥상은 사장님이 차려놓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볼까요? 정말 아니다가 맞는지 볼까요? 권리관계. 권리 이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취득 관련된 조세 이런 것들은 거래계약서의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오. 자, 그래서 1번은 오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정말 분사무소. 근데 분사무소는 대표자와 중갱을 했던 분사무소가 대표자 거기 누구 따로 있을 건데 소속 공인주사가 있다면 함께 서면 또는 날인해야 된다. 자, 먼저 분사무소인데 대표자가 아니라 누구요? 책임자. 자, 앞에도 유사합니다. 책임자. 그리고 서명 또는냐는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여기도 꼭 내볼 만한 서명 및 날인 게입니다. 서명 및 날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록관청. 근데 등록관청을 잘 보고 와야 됩니다. 정말 이런 거 뒤통수 지금 치려고 합니다. 알고 당해요. 등록관청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공인주사에 대하여 자격을 누가 자격증 줬는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자격정지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저기 앞에 누가 자격정지를 했냐고, 뭔 등록관청? 시, 도지사가. 이건 눈 뜨고 당한다는 겁니다. 저 등록관청을 신경 쓰고 있었으면 안 틀리겠잖아요. 근데 중간에 문장이 길어지면 쭉 있다가 이제 소속 공인주사에 여기까지 오면은 저기 등록관청은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또 급하게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 빼볼까요? 등록관청이 무슨 자격을 정지해?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하지. 등록관청은 개업한테 업무를 정지하겠지, 게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격군사는 등록을 네, 특수할 수 있다. 근데 거리계약서가 등록 취소입니까? 아니요. 이제 업무 정지, 거짓입니다. 거리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째 얘도 무조건 나오고요. 자, 뒤에 이제 문제까지만 딱 요놈 정도까지만 보면은 될 것 같고 19번째 금쟁이까지만 보면은 거의 반은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영원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에서 보증은 등록 신청 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거기 통지에다가 동그랄까요? 통지 받으면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업무 개시점만 자꾸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지를 받아야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점까지 설정을 하려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 등록 취소 거금 공수할 때 손해배상 좋지 않으면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자꾸 냅니다. 변경 설정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근데 아무 때나 아니면 그죠? 만료일이 맞을까요? 그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 맞아요. 이것도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오늘도 된다. 만료일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재설정은 자동차 보험도 만료일까지 꼭 참았다고. 이건 바꾸는 게 아니니까. 세 번째, 재설정이 만료일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보증 설정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신고 안 하면 이제 업무정지 당합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 1호. 이제 거기 이제 신고 안 했을 때 업무정지 별표에다가는 1개월만 동그라미 실까요? 이건 뭐 안 내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해석으로만 하니까 1개월. 그 다음에 보증설정 금액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광인중개사하고 부칙은 얼마라고요? 1억. 자, 1억에다가 동그라미 실게 됩니다. 근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얼마래요? 2억.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얼마래요? 1억입니다. 1억. 그 다음 이제 지역농 협동조합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좀 500도 내보고 막 2,000도 내봤습니다. 여기는 1,000만 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안 가리고 무조건 1,000만 원. 농지만 조합원만.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안 틀린 거고 신탁업자 등 나머지는 정말 주된 사무소가 2억이고 분사무소는 1억이고 중개법인하고 똑같고 농협만 좀 다르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보장되는 금액, 그 다음에 보증기관. 자, 설정했던 보증기 하나만 종목이 아닙니다. 공제 가입했다 끝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이 어디다 소재지? 그다음 보장되는 기간,
뭐 보증 설정을 1년 했다, 3년 했다 이런 것들 다 1년으로 하지만 보장 기간 여기서 보증 종목 이런 거 정말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증 종목 세 개 말고 보증 기관이라고 내가 설정한 거기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증서 거래가 다 끝났을 때는 거래 당사자한테 그다음에 공제 증서 사본 같은 것을 뭐 해야 된다? 교부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 가보면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증서는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보고 뭔지도 모르고 받고 그냥 흐뭇해서 가는 우리 매도 매수인이 불쌍합니다. 그입니다. 옆에 볼까요? 설명 안 하고 교부 안 하면 과태료인데 별표가 그냥 30이다. 자, 30. 과태료를 한 거 알고 계시면 될 거다. 보이게 할 때가 보증 설정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증 관련 서류 교부 안 했을 때, 그 보이게 할 때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손해배상 지급 후에 며칠 이내에, 그죠, 15일, 15일이 맞습니다. 15일. 우리 법령에서 15일 주는 경우 많지 않다. 그리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 어떤데요? 3천만 원 빠져나가도 새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15일 주는 이유가 있겠죠. 3천만 원 빠져나가도 새로 가입, 1억을 다시 가입해. 그입니다. 아주 푹 더 생각한다. 그입니다. 그리고 공탁은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3천만 원. 뭐 한다고? 보전. 자, 보전. 여기는 몇 권 넣는 보전이지, 애국가처럼 길이길이 보전 말고 그입니다. 지키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몇 권 넣어라. 그리고 공탁금은 3년 동안 못 찾아간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에서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설정했던 보증은 만료일까지, 근데 만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만료일 말고 효력이 있는 기간 중,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리고 뭐가 사망이나 폐업 때는 얼마 동안 회수할 수 없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공제가 아니라 공탁, 돈 자랑했던 공탁, 현금을 맡겨놓은 걸 공탁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치면 공탁한다는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폐업한 후 1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3년. 3년이 맞습니다. 저 3년도 자꾸 바꾸세요. 안날에 3년.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공탁금 나도 봐봐봐. 3년. 아들이 못 찾아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이 지급되면은 15일 이내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틀렸다. 그입니다. 왜냐하면 공탁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보전도 나와야 됩니다. 보전. 15일은 맞았는데 공탁금이 지급되면 새로 가입하냐고. 공탁만 빼보니까 틀린 소리 하고 있구만. 공탁을 빼든지 그래야 된다. 자, 세 번째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증을 설정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재설정을 신고하지 않으면 개업공사는, 근데 이게 100만 원이냐 과태료라고요?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게 업무정지입니다.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봐서 그렇지만 설명 안 했을 때하고 서류 교부하지 않았을 때가 100만 원입니다. 업무정지. 아까 저 위에 썼습니다. 얘는 업무정지다. 별표 2개월짜리 업무정지입니다. 이런 놈들은 속세기니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문장이 맞는지 볼까요? 이제 안 틀리고 우리 시험 문제 한 두 번인가 나와봤습니다. 공제계약이 보험계약도 그래요.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X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좀 안아야 됩니다. 사고를 쳐놓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제사고 발생 여부는 확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보험 가입하는 거니까 안아야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번째 금지행위. 이것도 뭐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물의 매매요. 자, 교환업이나 1번 보시면 교환업이나 그 임대업은 금지행위 2단이다. 아니다. 저 매매만, 매매 알면이니까 매매업만 교환업도 금쟁이 아니고 임대업도 금쟁이 아니고 X에다가 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거기 가루처럼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면 교도소 이미 갑니다. 여기는 거래가 아니다. 의뢰만 받으면 명의를 이용만 하게 하면 명의를 뭐 이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안 하건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사전에 초점 박살. 근데 문제처럼 무등록을 모르면 금쟁이 2단이다? 아니다. 모르면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도소 가라 그러면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내가 뛰어내릴게 이럴 겁니다. 자, 네 번째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건데 좀 합의해서 사례비를 받아도 금쟁이. 그리고 순가 중개계약은 합의해서 받기로 그냥 약속만 하는 거니까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약속만 하는 겁니다. 어쩌냐고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초과해서 받은 수표가 부도처리가 돼버렸대요.
가난해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 부도처리 나면 금쟁이 아닐 것 같아요. 금쟁이요. 그리고 겸업은 그냥 약정으로 받는 거지, 금쟁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뭐, 영정구도 없어. 서로 알아서 받기가 컨설팅,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는 거짓말에서 판단을 거쳐놨다. 저 4분까지 쭉 보면 다 거짓말. 정말 맞습니다. 매매하면 초과판다. 요 네 개가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5번부터 이제 증서 볼까. 증서. 뭐 증서도 뭐냐고 자꾸 안 물어보는데 투기 관련돼서. 저 증서 등을 중개하게 되면 여기도 3학년 3반. 근데 문제 저 끝에 볼까. 분양권. 분양권은 증서도 아니다. 증서. 아니다. 그죠? 입주권. 입주권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입주권이 저기 저축 증서. 저놈이 입주권이고 분양권은 증서 아닙니다. 동호수 받은 거니까 건물 증서 X.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일 많이 나온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손에 입힌다고 쌍방을 다 내렸을 때. 그러면 문제 보실까요?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 의뢰인데 내 의뢰는 아니고 옆집에, 그리고 간접 거래, 옆집을 통해서 하는 것을 간접 거래, 그리고 일방만 대리하는 거, 일방 대리는 금쟁이 2단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입니다. 이거 꼭 나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탈세나 투기 조장인데 옆에 문제 보시는 것처럼 전매 차익이 없어도, 차익이 없어도 금쟁 2단이다? 2단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다. 그냥 투기만 조장하면 되는 거지 돈을 얼마나 벌었냐, 손에 났냐 안 났냐 안 물어봅니다. 아주 사전 초전 박살입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인데 딱 요 세 개만 갖고도 어느 정도 무죄가 좀 풀릴 정도인데 1번 볼까요? 다른 개업공사를 통해서 개업공사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른 집을 통하면 그 다른 집이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집 됐을 때는 공정하게 안 하면 니들 친구라고 봐줬지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가 매도인에게 대리권 수여받아서 매수인과, 매수인과,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수여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만 그 일방이요? 매수인과. 직접 거래하면 금쟁이 이래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방들인데 뭔 소리야, 겁니다. 매수인 지가 알아서 판단해. 금쟁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전매를 중개했지만 차익이 없으면, 또 이렇게 귀가 얇으셔서 또 넘어가셔.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 아니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이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아니다, X. 이것도 교도소 3학년 3반에 보내.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이제 20번부터 이제 협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거래신고가 조금 많이 어려워할 건데, 다음번에도 쑥쑥 넘어가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좀 꼭 한번 오셔갖고, 그때 이제 휴일이 좀 끼었는데, 오전에 오셔갖고 꼭, 애들 그냥 다, 그냥 얘기들 좀 포기 잠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갖고 이제 한번 마무리. 아마 그 다음 주 또 미뤄지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 또 많이 또 부족하고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마무리해서 이제 특강 자료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우리 이제 실장님 또 고생스럽게 이제 또 문제 다 50문제 뽑아놓고 다음 주에도 또 50문제 또 드리니까 그거 한번 가지고 가셔갖고 해설도 다 해놨어요. 이제 하여튼 그 한글만 하면 다 알 정도니까 해설까지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